이 얼마 전 밤에 추락 사고가 있었던 그 현장인데요. 이야,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4월 30일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남성이 비상구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한 건데요.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이 비상문이 열리면 난관이나 어떤 디딤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을 열면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노래방 비상구와 바닥 사이의 높이는 약 3m 정도. 왜 그는 비상구 문을 열었던 걸까요? 손님이 와서 술 먹고 화장실인 줄 알고 열고 나가려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문이 떨어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소방서에 가서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두부 출혈도 있었고 그 다리 쪽에서 출혈도 있었고 일단 호흡은 있었지만 중증 외상 환자에 준해서 출혈성 쇼크가 의심이 됐습니다. 화장실을 찾던 남성이 문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오자 아무 의심 없이 열었던 건데요. 비상구를 열자마자 건물 아래로 추락한 황당한 사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노래방 업주에게 직접 건물 외벽에 비상구를 설치한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금일 휴업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네. 수소문 끝에 노래방 업주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다 처음에 의아하기는 했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이다 처음 생각한 분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된다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소방 업체들 이런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런 대로 그냥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곳 노래방 업주는 왜 비상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던 걸까요? 문이 확 열리지 않고 이렇게 한편 정도만 열릴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달아놨었거든요. 원래는. 네. 그게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뛰라 그래가지고 그걸 뛰었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비상구.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비상구의 위치와 규격, 구조, 재질이 명시돼 있지만 비상구 외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상구라고 하는 곳에 고정식으로 어떤 계단을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계단을 못 만드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온다든지 해서 계단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피난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난 기구들을 설치를 해도 두방향 피난으로 피난을 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2층 비상구에서 성인 남성이 발을 헛디뎌 추락할 경우 충격량이 얼마나 돼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3m 높이에서 추락할 경우 충격량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마네킹의 머리와 다리 부분이 산산조각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을 했을 때는 약 1,800kg 정도의 무게 즉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산정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무게되는 정도냐면은 우리가 승용차를 따졌을 때에 약 중형 승용차로 사람을 누르는 정도의 이 압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